미적분 첫 번째 시간 그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 배워볼게요. 이제 미적분은 개념은 어차피 수트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개념 설명을 좀 간단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 배웠잖아요. 부정적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f(x)를 적분한 걸 그냥 large f(x)로 보통 나타낸다. 이 식을 잘 모를 때. 그래서 부정적분은 여기다 c가 튀어나오는데 정적분은 여기 뭔가 이렇게 구간이 들어가는 거죠, 구간.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들어가서 이거를 적분한 식을 여기다 써놓고, 그리고 b 넣고 a 넣어서 빼면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적분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트에서는 이 정적분이 뭔가, 이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와 관련이 있다. 거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배웠고요, 수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도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다.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곧 있으면 알게 되는데, 리미트 시그마가 바로 인테그랄 dx.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건 실제는 이 리미트 시그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다가 이렇게 실수배 하면은 이 배수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1부터 2까지 3x제곱을 적분하라고 하면 이 3이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놓고 계산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함수가 더하거나 빼져 있는 정적분은 분리해도 되고, 적분 구간이 같은 거를 더하거나 뺄 때는 합쳐도 된다. 보통 이렇게 뭐 분리하진 않고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같은 문제를 어떤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라고 하면은 하나로 합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훨씬 많이 쓴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기차 정리, 기차 정리. 그래가지고 동일한 대상을 인테그랄 뭐 1부터 3까지 f(x)라는 동일한 대상을 만약에 1부터 3까지 적분하고 더하기 3부터 뭐 5까지 적분하라고 했다. 그러면 기차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적분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이거 뭐 이제 그 유도하는 과정은 수트에서 배웠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증명은 이제 다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함수와 기함수의 적분 배웠죠. 그래가지고 f-x가 f(x)면 이거 우함수의 성질이다. 그래서 우함수란 건 뭐냐? y축 대칭 함수죠.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를 뿔마로 이렇게 적분하면은 어차피 이게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0부터 a까지 적분하고 몇배 해라? 두배 해라. 기함수가 훨씬 중요하죠. 기함수의 이게 정의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죠. 원점 대칭 함수. 그래서 뭐 이렇게 원점으로 대칭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함수가 밑에 있으면 음수값이 나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함수가 위에 있으면 양 이렇게 플러스값이 나오는데 이 넓이가 동일하죠. 그래서 둘이 소거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0이 된다. 그리고 팁으로 뭐 이런 거 알면 좋다. 우함수와 우함수로 곱하면 왜 우함수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건 좀 좋은 팁이긴 한데. 좋은 팁이긴 한데, 뭐, 이렇게 우함수가 짜구짜라고 했죠. 한문으로 짜구짜. 그 다음에 기함수는 홀기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짝수창과 홀수창을 이용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함수라는 건 보통 짝수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2차죠. 여기도 우함수다. 그럼 얘도 뭐 이제 뭐 짝수창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2차.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면 4차가 되니까 우함수가 되는 거고, 기함수는 홀수창이죠. 얘도 홀수창이지.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4차가 되면서 우함수가 되는 거죠. 우함수면 이게 짝수창이죠. 기함수는 홀수창이죠. 둘이 더하면 이렇게 홀수창이 되니까 기함수다. 그러니까 이거 다항함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어차피 다항함수가 아니더라도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우함수는 뭐 이런 거 있고 기함수는 뭐 이런 게 이제 있다.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다. 그리고 이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한번 계산하면서 쭉쭉쭉쭉 나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정적분 하트 정리 쓰는 거죠. 하트 정리.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렇게 하트 정리 쓰면은 x분의 2죠. x분의 2니까 이렇게 앞으로 빼내버려야지. dx 플러스 이게 분리할게요. 그냥 1부터 2까지 x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x분의 1은 적분값이 좀 특이하죠. ln x죠. ln x.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두배 하면 되고, 얘는 다항함수 적분하듯이 하라. 여기다 1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x에 마이너스 1제곱. 여기 2 넣고 1 넣어서 마무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 이거 한 문제는 그냥 계산까지 한번 보여줄게요. 2, 여기다 2 넣으면 ln 2 빼기 ln 1. ln 1은 0이니까 계산할 필요는 없고, x에 마이너스 1은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0이니까 어차피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하면 끝난다. 그래서 이제 정적분할 때 항상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이제 요 정도까지는 세팅해주고 계산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제곱을 하자. 제곱을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하고 두 배니까 2x 루트 x 플러스 x를 정적분할하는 문제로 바뀌었네요. 이거 적분하면은 얘는 3분의 x 세제곱이고, 얘 먼저 할까요? 얘는 1이니까 2분의 x 제곱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적분하냐? 마이너스 2는 놔두고, 요거 요거. 그래가지고 얘는 x가 루트 x가 x의 2분의 1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를 딱 곱해버리면 x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은 여기다 1 더하면 2분의 5니까 2분의 5에 x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적분값이 뭐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정리 좀 해주고요. 이거 번부수 처리하면 5분의 2니까 얘랑 붙어서 5분의 4, 그리고 뭐 요거 굳이 처리하면은 이거 굳이 처리하면은 x의 2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니까 x의 제곱이고 x의 2분의 1은 루트 x. 뭐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이거 왜 지우기냐? 여기부터 해서. 그래서 x. 뭐 굳이 처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1 넣고 0 넣어서 마무리. 여기다 1싹 넣고 여기다 0 넣어. 0은 어차피 편하죠. 다 0이니까. 그래서 1 넣은 것만 계산하면 끝이네요. 어차피 빼기 0인데 여기 0 들어가면 다 0이니까. 이렇게. 그다음 3번은 좀 다시 한번 떼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내 고등학교 수학은 2차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딱 인수분해가 보이잖아. 그럼 빨리 인수분해 해라. 뭐 이거 딱 봐도 부분 분수 꼴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은 문제 많이 풀면서 꼴을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냐? 부분 분수 공식에 의해서 부분 분수 엄청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a가 작은 거, b가 큰 거면 b-a분의 c,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제 이과생들은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서 아 이게 작은 거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더 작죠. 마이너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고, 분의 1이고,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짠거 앞에다 쓸까?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부분 분수 형태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적분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x분의 1 적분하면 ln x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만, 이것도 원래 치환 적분 써도 되는데 뭐이 정도는 그냥 ln x-2죠. 원래 절대값 붙여야 되는데 붙이진 않을게요. 요거는 ln x-1. 그래가지고 요렇게 4, 3 넣어서 마무리한다. 이거 합쳐도 되고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분수로 하겠다. 나는 뭐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래서 부정적분 잘하는 학생들은 뭐 별건 없어요. 이게 뭐 그냥 뭐 똑같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1번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저분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저분하니까 3의 1제곱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고 하면 편하잖아. 3이고 곱하기 3의 제곱 9니까 9의 x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9의 x제곱을 적분하면은 9의 x제곱 ln 9. 그리고 여기 1 넣고 0 넣어서 마무리. 그리고 3배 해주면 되죠. 끝났죠? 자, 이것도 그냥 바로 적분하면은 2번은 3x제곱을 적분하면 2의 3x제곱인데, 이거 실제 미분 3이 튀어나올 거 3만큼 나눠주면 되고, 이것도 같은 원리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마무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실제 약간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조금 예리한 학생들은 이게 지금 우함수라는 걸좀 눈치채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팁을 주자면 fx를 예로 잡았어요.
조금 스킬 들어가면 F-X는 이렇게 되죠. 둘이 같죠? 아, 그럼 얘네 둘이 같네. 아, 이거 우함수네. 그러니까 얘는 굳이 적분할 때, 이렇게 해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지 말고, 이거 0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두 배도 된다. 팁을 주자면. 그래서 우함수나 기함수를 잘 보는 학생들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뿔맞고리 때, 뿔맞고리 때. 3번은 뭐 그냥 적분하면 되죠. sin ex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ex인데 이거 미분하면 2가 튀어나오니까 그만큼 나눠줘야 되고, 코사인 x는 sin x죠. 적분하면. 그래서 미분이랑 적분 제일 헷갈리는 경우가 이 삼각함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 넣고 0 넣어서 마무리하면 된다. 여기다 2분의 파이 넣는 거 빼기, 뭐0 넣는 거 마무리하면 된다. 4번 떼다 할까요? 그래서 정적분은 변수를 바꿔도 되죠. 여기서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x제곱을 적분한 거는 3분의 x세제곱 플러스 c고, y제곱을 적분하면 y로 3분의 y세제곱 플러스 c으로 서로 다른데, 정적분이면 이게 같다 이거죠. 왜냐면 정적분인데 여기 0이고 만약 1이다, 0이고 1이다. 그러면 어차피 c는 필요 없고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만 다르지 모양은 똑같거든. 그리고 변수에 숫자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정적분은 이 변수가 이렇게 다르더라도 형태가 다 똑같으면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변수를 좀 바꿔도 상관은 없다. 변수를. 이게 이제 수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미적분 내용 중에 80%는 다 수토와 관련 있죠. 개념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뭐 x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 x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적분 구간은 내가 이제 그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여기가 작은 거큰 거라 큰 걸로 웬만하면 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적분 구간까지 바꿔서 마이너스 빼내면 이거 위아래 바꾼 마이너스 튀어나오는데 이걸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나? 이렇게 얘는. 그리고 앞에 건 그대로 쓰자.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같아졌네. 적분 구간이 같으면 얘네 두 함수를 이렇게 더해도 된다. 그래서 더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계산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그냥 이거 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손이 많이 가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x 적분하면 사인 x죠. 왜냐면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그리고 2분의 파이와 0 넣어서 마무리하고 두배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다 수트에서 했던 건데 그냥 대상만 좀 다르다. 사인 값이 파이를 기준으로 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분 구간을 파이로 쪼개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 구간을 파이로 쪼개라. 그러니까 기차 정리를 역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쪼개라. 뭐 치즈케이크 먹는데 이게 쪼개 먹는 거랑 마찬가지죠. 반 잘라가지고 수박, 그죠? 수박을 반토막 내서. 그래서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이 fx가 얘가 적용당하고 파이부터 2파이. 이게 왜냐? x의 범위거든요. 파이부터 2파이는 이게 적용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 계산하면 되지 뭐. 계산하면 되지. 이거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고, 적분도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뭐 어렵지 않다. 이거 적분하면은 sin x고, 1 적분하면 x죠.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하면 된다. 이제 이거 넣어서 마무리하는데 이제 sin 2파이 뭐 파이 값뭐 이런 거 모르면 이제 틀리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여러분. 계산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 절대값이 들어가면 범위 나눠 푼다. 절대값이 들어가면 그0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 나눠 푼다.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맨날 하는 스킬이죠. 그러니까 이게 0 되는 값을 생각을 해보자. 이게 0 되는 값을 생각을 하면, 이거 이제 꼴 변환에 의해서 그 x는 그러니까 ln 2가 되겠죠. 그래서 ln 2를 기준으로 얘는 그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절대값 ex-2는 x가 0부터 ln 2까지. 왜냐면 ln 요 익스포넨셜이죠. 익스포넨셜이 딱 1이잖아요. 익스포넨셜 값은 2.7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2는 1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ln 2보다 크면, 그리고
뭐 1까지 이렇게 되면 뭐 0 붙여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제 2보다 커지니까 그냥 이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좀 잘못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적분할 때 이제 쪼갠다. 0부터 ln 2까지는 요거 적분하면 되고, 그다음에 ln 2부터 1까지는 얘를 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두번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좀 귀찮지만.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2의 2x 플러스 2x고, ln 2 넣고 0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2x고, 역시 1 넣고 ln 2 넣어서 마무리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거 알아야죠. 이거 이제 2의 ln 뭐 어떤 별이라는 값이 오면 이거는 별이다라는 거. 이게 로그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ln이라는 게 실제는 로그 2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로그는 여기 지수끼리 같으면 이 별이 나오는 성질이 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함수와 귀함수의 정적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인 x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그래서 이제 얘는 뭐다? 이제 귀함수다.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y축 대칭으로 생겼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함수다. 탄젠트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함수다. 기함수들은 이렇게 뿔마로 적분하면 0 돼서 없어진다. 그리고 얘는 우함수니까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적분하고, 몇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 코사인 x 적분하면 사인 x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2배 하면 끝.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이게 뿔마인데, 자, 보세요. 사인 x는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죠. x제곱은 대표적인 짝수창의 다항함수니까 우함수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되냐? 기함수는 그냥 홀수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다항함수처럼 생각을 해보면 기함수 홀수창이니까 뭐 이렇게 1차다.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3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함수잖아요.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된다. 얘는 기함수, 끝내는 기함수기 때문에 뿔마로 적분하면 0 돼서 없어지죠. 그럼 코사인 3x만 적분하면 되는데, 코사인은 그쵸,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죠. 얘는 우함수다. 그래가지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다음에 몇배 하면 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사인 3x인데 이거 미분하면 3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3으로 나눠주고 2배는 들어가야 되고, 여기 0 넣고 2분의 파이 넣어서 마무리하면 된다. 오케이. 여기 이제 값 넣어서 마무리하는 거는 이제 삼각함수 쓸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인 뭐 2분의 3파이다, 이런 거 계산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파이는 180도라고 했죠. 그래서 90이니까 3,97, 사인 270도. 사인 270도는 뭐 여기에 이제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마이너스. 이제 그래프로 환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미적분이 좀 어려운 점은 수원수투를 좀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2x에 뭘 구하라? 절대값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 코사인 이제 이 안에 걸 보자. 코사인 2x니까 주기가 바뀌죠. 그래서 코사인은 x의 계수가 2니까 주기가 원래 2파인데 2로 나누니까 파이로 바뀌었겠네. 그래가지고 이 코사인은 주기가 원래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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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주기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파인 거지. 근데 이제 2파이니까 한번더 가겠죠. 한번더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더더 가겠죠. 여기 2파이까지.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다.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게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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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 하나, 이게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게 파이니까 2분의 파이고, 여기 4분의 파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구하고 8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얘를 적분하고 몇배 하면 된다? 8배 하면 된다. 이거 계산은 안 할게요. 이 원리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쵸.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 뭐,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정적분 하는 걸 배워봤습니다.